낮과 밤 동화 세상.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와 아령.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의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 세 나라를 합친 사만이 있었어요. 이 중 변한에는 여섯 개의 마을이 있었고 여섯 명의 촌장들이 각 마을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섯 명의 촌장들은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때 한 촌장이 혀를 차며 이야기했어요.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제멋대로 놀며 방자해지고 있어요. 이에 다른 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섯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 백성들이 점차 방자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촌장들은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임금으로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의견을 모았어요. 하지만 이내 촌장들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누구를 임금으로 모신답니까?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함께 모여 고민하던 촌장들은 어쩔 수 없이 도읍을 먼저 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읍으로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양산 아래의 나정이라는 우물에 이상한 번개빛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여섯 촌장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니. 얼른 저쪽으로 가봅시다. 우물을 확인한 촌장들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흰 말 한 마리가 붉은 알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촌장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말이 절을 한다는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이 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인 게 분명합니다. 촌장이 이 알을 쪼개자 아름다운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알에서 아이가 나온 것을 확인한 촌장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늘님께서 도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이 아이를 보낸 것이 틀림없어요. 얼른 이 아이를 씻기고 임금으로 모십시다. 촌장들은 아이를 안고 동천이라는 냇물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온 세상이 크게 흔들리며 해와 달이 더욱더 반짝거렸답니다. 이에 여섯 촌장은 아이에게 알에서 나왔다는 뜻을 담아 박이라는 성을 주고 해와 달이 밝게 비춘 것처럼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는 뜻에서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날 사량리라는 마을에서도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알 영정이라는 우물가에 용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한 여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머나! 방금 봤어요? 용이에요, 용!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가서 무슨 일인지 보자고!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향해 다가가자 어여쁜 여자아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아니, 근데 아이의 입술이 닭의 부리처럼 생겼어요. 그러게요. 에휴, 일단 아이 먼저 씻깁시다. 마을 사람들은 월성의 북쪽 냇물로 가서 아이를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자 입술에 붙어있던 부리가 똑 떨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아이가 태어난 우물의 이름을 따 알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알령의 소식은 널리 퍼져 여섯 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촌장이 다른 촌장들에게 말했어요. 한날 한시에 이렇게 신비한 일이 벌어지다니! 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 둘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 것이 틀림없네! 얼른 그 아이를 왕비로 모셔와야겠네! 이렇게 촌장들은 사량 위에 있는 아령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박혁거세와 아령이 13살이 되던 날 설아벌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아령을 왕비로 모셨답니다. 이 설아벌은 후에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신라의 왕과 왕비가 된 박혁거세와 아령은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답니다.